아버지가 자연하게 기술됩니다. 그런데 그 10조가 핵심이 들어있어요. 10조는 행복 추구권이에요.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 존엄 것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. 행복, 그게 행복 추구권이에요.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. 뭐라는 것이냐고. 국가의 친구가 뒤에 나와요.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. 자, 거기에 그렇게 해놨어요.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려면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. 거기에 그 국민의 권리와 응수기.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아. 그리고 나서 딱 그 32조로 이제 쭉 넘겨다 보면 32조가 나와요. 거기에 이제 근로자의 문제가 나와.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. 이렇게 나와요. 1항. 그 다음에 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. 이렇게 나와요. 그렇게 해놓고 3조에다는 근로자는 모든